어서오세요. 아, 뭐 사실 건가요? 무료시식이에요? 아무튼 이거 추천해드리는데 이거 코카나 워터예요. 코카 워터! 맛있겠어요! 어, 그러면 이거 한번 광고 찍어보실래요? 네, 당연하죠. 본방송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 이거 먼저. 엄냠냠. 그러면 치즈볼 가지고. 고소해요. 그러면 치즈볼 가지고 빨리 갑시다. 안 돼요. 아쉽다. 어디로 가야 되죠? 아, 광고 때문에 잘 들어가시면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나도 빨리 팀 챙겨야 되는데. 어, 이것도. 이것도. 아, 예, 여기가 촬영장이에요. 근데 이걸 광고를 찍으려면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맛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거 치즈볼 진짜 맛있다. 잘 좀 뜯어보세요. 어, 안, 왜 이렇게 안 뜯겨지지? 아이, 못 뜯겠어요. 저기 빠야 돼서 내가 꽂아 드셔보세요. 여기 있네요. 드셔보세요. 난 콜라 마셔야지. 그러면 일단 주세요. 제가 새로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주세요. 자, 바지도 꽂아서 짠. 자, 빨리 이제 찍읍시다. 네. 네, 여기가 배경 화면인데, 네, 여기서 찍으시면 돼요. 자,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라고요. 어, 제가 본방송에 처음인데 옥체속이에요. 네, 저 지금 하는 유명이에요. 아우, 제가 오늘 코코넛 워터라는 걸 주고 코코넛. 전 코코넛 워터를 진짜 좋아해. 판타스타파. 어, 코코넛 워터가 없어요. 며칠 써. 코코넛 워터 어쩌죠? 아니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놀아요. 오, 아무튼 자, 좋은 리허설이었고요. 자, 이제 저희가 방송으로 올릴 거예요. 요즘 이 코코넛 워터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그러면 일단 이 비디오 파일 드릴 테니까 이거 나중에 방송국으로 가서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비디오 파일이요. 자, 빨리 방송국으로 찾아가 보세요. 네, 방송국 어디? 망성극입니다. 망성극. 아, 이 비디오 테이프는 뭔가요? 비디오 테이프예요. 이거 광고예요. 광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거 정말 판타스틱해요. 마이 갓. 감사합니다. 판타스틱 과도 비디오. 아예 아무튼 며칠 후면은 이제 TV 어디든지 당신의 광고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세요. 바이바이. 며칠 후. 아, TV 좀 봐볼까? 패셔너블한 나의 비디오.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 스케줄 때문에 못 오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은이는 촬영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데. 멈춰서 미안해.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 유명한 사람을 알아보시는군요. 그럼 이제 왔어. 그러면 같이 찍을게요. 이건 어린이 거네. 네, 제가 아주 이거 다 준비해놨어요. 버튼 눌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거 어린 거 맞죠? 네, 이건 좀 옛날에 쓰던 거라서 좀 더러워요. 아이, 괜찮아요. 아이, 그러면은 빨리 시작해. 가봅시다. 피고 재미는 없을까? 며칠 후. 이 꼴이 진짜 웃기게 시켰지. 맞다. 뭐래?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진짜 좋다, 좋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방송국에서 배워요. 네. 삐. 방송국이다. 하연이는 놀라 하나금치 못했다. 굉장히 연기인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할 건데. 네. 여기 마이크 하나 드시고 이제 하시면 제 됩니다. 제 팀이나 그런 거 물어보실 건가요? 예. 취미나 그런 거 물어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좀 더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TV 출연할 겁니다. 예. 와우! 반갑대. 예, 그럼 여기서 마이크 하나 고르시고요. 그때부터 우리 빨리 라디오 할게요. 네. 라디오 할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잠시 라디오 상황을 볼까요? 아야, 안녕하세요. 저희 조이의 라디오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한 광고로 유명해지신 바로 그레이스님을 모셔왔는데요. 아, 예,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생각보다 목소리 참 고우시네요. 네, 그레이스님, 요즘, TV나 광고에서 너무 많이 유명해지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제가 운동하고 있다가, 거꾸로 과일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광고를 요청하지 뭐예요? 아, 그걸로 유명해지셨구나? 네. 아, 예, 그렇고요.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는 당연히 방송국 나가는 거? 아하, 그렇군요. 아, 예, 그런데 요즘, 팬들 있나요? 팬들이요? 저를 좋아하는 팬들이요? 네.
저는 딱히 주소 같은 건 안 알려줘서 잘 몰라요. 아, 그러면 혹시 방송 앞에 나가시면은 와, 그레이스! 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아, 저 몇 번 보긴 봤어요. 제 광고를 보고 있더군요. 아, 역시 광고가 참 유명하긴 하네요. 그런가 봐요. 아, 예, 그러면은 저희 라디오쇼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레이스님, 광고 찍는 거 힘내세요. 그러면은 오늘의 조이의 라디오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이 라디오쇼 저 아주 유명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 라디오쇼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가셔도 돼요.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 예, 출연료는 이미 계좌로 붙여드렸고요. 아, 예, 안녕히 가세요. 그레이스는 광고와 라디오쇼 등등의 출연하여 아주 유명하게 되었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레이스도 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방송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아, 맞다. 여기 있지. My Lady. 와. 여기 쓰고 가면 아무도 많이 몰릴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 이건 너무 남자 목소리 같나? 아니야. 그냥 보통 목소리로 하는 게 어때요? 그냥 보통 목소리로 하는 게 어떠냐고요? 알았어요. 어쨌든 나에게 딱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 빨리 타이밍 오세요. 늦겠어요.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 그레이스가 이 아파트에 산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그레이스는 결국은 이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게 뭐야? 뭐 때문에 슬픈 거야? 아, 머리 아프고 이사를 가야 하잖아. 신지한테 TV나 봐야지. 띵! 어? 뉴스네? 안녕하세요. 패싱 뉴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비로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유명한 헤어스타일 그레이스가 갑자기 띵띵 네모네모 아파트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살거리 활성했다고 합니다. 아, 참 웃기다. 아니, 아버지도 모처럼 뉴스가 있어. 나는 그레이스. 야! 잠깐만. 찾아가. 아이고 진짜. 그때 마치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보세요 엄마. 스피커폰으로 찾아왔을까? 아이고 우리 불쌍한 그레이스. 에미가 뉴스 봤다. 뉴스 봤어. 아이고 힘들겠다. 아니 차라리 이제 광고 그만둬. TV나 라디오쇼에서 해명 풀면 되잖아. 라디오 광고
광고? 나 광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뭐 때문에 그런 건데? 뉴스 때문이야. 아이고, 그러면은 빨리 방송국에 찾아가서 뭐라도 해봐. 그런 건 다 방송국에서 책임져줄 거 아니야. 내가 머리 좀 제대로 하고 보니까 너무 풀렸어. 아우, 아무튼 나는 김장해야 되니까. 아무튼 나 김장해야 되니까 끊는다. 김치 나중에 보내줄게. I love you. I love you too. 매니저. 아휴, 아휴. 아, 그레이스 왔네요. 아, 있잖아요. 그레이스 앨범도 출간됐어요. 앨범이요? 노래 아주 좋아요. 그레이스 그냥 목소리 아 녹음한 걸로 아주 예쁜 노래를 만들어냈어요. 이거 지금 총 99조 블라블라장 팔렸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가져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왜 오셨나요? 응. 어떻게 가셨어요? 제가 안 뉴스에서 내가 찾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해명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해명하면 되죠. 마치 제 이거 라디오 쇼를 봤는데 네, 다시 할게요. 네, 이제 마이크 하나 들으시고 네, 다시 시작할게요. 잠시 그 상황을 볼까요? 아야 안녕하세요. 조이의 라디오쇼 155화입니다. 아예 오늘 5 기념으로 또 다시 그레이스님을 모셔왔는데요.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네 그레이스님 요즘 뉴스에서 참 아주 나쁜 일이 떠돌아다닌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잠깐 사실 제가 뭐 안 팔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어디 부딪혔어요. 그래서 잠깐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다고 하지 뭐예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슬프셨구나. 아 예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님 모신 진짜 이유는 아 예, 이것 때문에 다시 해명을 하러 오신 건데요. 아 예 요즘 방송에서 나왔는데 방송에서 나오셨는데 그레이스님이 어디 뭐 부딪혀 넘어진 게 쓰러졌다고 해서 지금 약골이라고 지금 그래서 놀림 받고 있나 봐요. 그거 해명하러 오신 거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쓰러졌는지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봐봐요. 그래서 잠깐 내려와서 제가 넘어졌는데. 예. 그래서 머리를 넘어지면서 박았어요. 아. 쓰러졌다고 막.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있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또 광고 안 찍으셨던 거구나. 네. 아 예 그러면은 그레이스님 해명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조이의 라디오스 지금 오후 편도 나중에 할 거니까 그때도 많이 들으시러 와주시고요. 아 예 그리고 그레이스님 이렇게 바쁘신데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레이스님 쓰러지셨다고 약골이라고 이렇게 놀림 받거나 이렇게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안녕! 아, 네, 괜찮은, 네. 아, 죄송해요. 저희 방송이 약간 실수한 것 같네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 다시 뉴스 올리고, 아, 다시 할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케이. 아, 나 매니저 왔어요. 와! 그레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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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가리고 와야지. 이거 가리고. 그냥 빨리 갑시다. 네, 이게 누구세요? 오지 마세요. 아, 빨리 차 탑시다. 빨리 차.
이게 누구예요? 자, 빨리 타세요. 남주범인가? 지금 집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크리스는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이번은 이번 또 왜 감기야? 띵동 띵동. 아, 누구세요? 엄마 왔다. 이거 소희야 이거 어때? 이거 진짜 엄마 같아? 무슨 하얀 모자 같아?
아니 지금은 돈 없어서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아 얘들아 잘한다. 어딘가? 엄마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아 근데 얘들아 진짜 귀엽다. 이상하다 오늘. 야 엄마 정말 그러네. 맨날 저래. 아이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다. 뭐라고? 아니 너무 교육 똑바로 시켰다고 참 귀엽다. 그래. 어, 나 가봐야 돼. 나도 같이 가. 안 돼. 나 다른 사람 너 도와줘야 돼. 어, 나는 민규 언니였죠. 아니. 나도 그럼 구경할래. 안 돼. 매니저들 모임이라고. 아, 알았어. 미안해. 아이, 간다. 잘했어. 끝. 네, 그러면 바이바이.